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. 저는 12살 여학생입니다. 저는 2년 정도 짝사랑을 해온 남사친이 있어요. 그 친구는 저와 3번 정도 같은 반을 했습니다. 저희 반은 일주일 전에 짝을 바꾸었습니다. 저는 제 짝남과 앉고 싶었는데 같이 앉는 건커녕 같은 모둠, 같은 분단도 되지 않았습니다. 제 짝남의 짝은 저와 친했었는데 3학년 때 싸우고 다시는 말도 걸지 않았던 그 친구였습니다.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. 새학기 때 선생님이 게임을 시켜줬습니다. 그때 짝남은 맨 뒤에 혼자 앉고 저랑 싸웠던 그 친구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. 저희는 여자 12명, 남자 14명이에요. 그래서 1-3분단 맨 끝에 남자애들이 2명이 앉아요. 그래서 게임을 하는 중 저는 벌칙이 걸렸습니다. 뒷모둠에 가서 누구누구 사랑해라고 하기 벌칙이었습니다. 저는 그래도 거기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도 쪽팔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제 짝남이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. 저는 팔로 큰 하트를 만들었죠. 그런데 제 짝남이 흐뭇하게 바라보는 겁니다. 저는 놀랐습니다. 그리고 저희 모둠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그 뒷모둠을 구경하러 갔죠. 그런데 제 짝남이 개인기학이라는 벌칙이 걸려서 짝남은 이러고 있어서 도와줬어요. 그러더니 제 짝꿍은 질투가 났나봐요. 빨리하자며 계속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제 절친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겹쳐요. 그래서 저는 걔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티를 안 냈어요. 그런데 다른 초로 전학하더니 어쩔 수 없이 포기했나봐요. 그런데 일요일에 제가 선톡을 했어요. 너 좋아하는 사람 없어? 라고요. 답은 누구누구였었죠. 근데 걔한테 어떤 애가 학교에서 딱 고백을 했대요. 근데 찼대요. 소문으로는 키도 크고 엄청 예쁘고 운동도 잘한대요. 저는 키도 작고 운동은 별로 잘하지 못하거든요. 남자들이 원래 키 작은 여자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찼대요. 그래서 그 아이를 왜 찼냐고 물어봤어요. 그런데 그냥 스타일이 별로래요. 그래서 제가 만약 내가 너한테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? 라고 했어요. 그런데 그 짝남이 받아줄게 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짝남은 제 생각해서 받아줄게 라고 한 것일까요? 아니면 진심이라면 사귀는 게 좋을까요? 솔직히 성격 좋고 운동 잘하고 키 크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발 알려주세요. 네, 오늘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친구 사연이에요. 일단 좋아하는 친구에게 감정 표현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의 태도도 정해질 수 있으니까요. 내가 고민하는 동안 다른 친구가 혹시 고백이라도 하면 고민거리만 늘어난답니다. 상대방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 마음에 더 솔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사연 보낸 분 힘내셔서 좋은 관계 유지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